이건 투자 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머선 일 중에서 이건희 대표께서는 눈여겨본 이슈가 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뭐 또 너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 지금 마침 댓글 보니까요. 웅님이신데요. 아, 요즘 짱 왜 이러죠? 네. 대표님, 요즘 짱 왜 이런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제가 지금 꼽고 있는데 네. 올 한 해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렇게 비난과 욕에 시달렸던 종목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올 초부터 사실은 삼성전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연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지금 실제로 그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일단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아무리 장이 빠지고 이 글로벌적으로 불안감이 조성이 되더라도 네. 계속해서 삼성전자만큼은 개인의 매수세가 매우 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1년 만인가요? 근 1년 만에 개인 투자들도 이제 팔자로 네. 전환을 했어요. 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죠. 11개월 동안 지금 연속으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1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순매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도 또 추가적인 악재라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시총의 1위기도 하고 주식 비중의 2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또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1년 근 1년 동안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였는데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냈던 이러한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을 네. 했다라는 거죠. 즉 좋은 뉴스만 띄워놓고 각종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사람들을 마취시켰다 될까요? 마취시킬 말수는 다 내보내놓고 사실상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겼다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공매도도 작용을 하면서 개인들 많이 당했죠. 네. 자, 지금 일단은 외국인의 평균 매도가를 봤습니다. 현주가가 지금 7만 원 부근에 있는데 네. 외국인은 7만 8천 원 이상에서 팔았고요. 네. 기관은 8만 4천 원 고점에서 깔끔하게 팔았어요. 그랬네요. 이 시기가 여름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는 개인 투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는 지속적으로 부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과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삼성전자도 명확하게 놓고 보면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종 원자재들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원자재 상승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까지도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싶고요. 일단 지금 삼성이 그동안 커왔던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금 공급 과잉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주가가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미래형 산업에 기대가 좀 크게 좀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비메모리도 어떻다? 지금 아마존,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삼성이라든가 TSMC 같은 이러한 반도체 전문 기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미래형 산업도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자,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어떻다? 공급 과잉이고 자, 그렇다면 내년에 자연스럽게 실적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닥치고 있는데 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그동안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돈도 많고 제일 좋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방송에 나왔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상 국민주의예요. 기업마다 상장할 수 있는 주식수가 한계가 있는데 이 주식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지금 뭐 주식수도 그렇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하루에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400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움직여야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이 400조 이상의 거래 대금 움직여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변동이 있겠죠. 근데 그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들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간으로도요. 그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주면 되는데 다 팔고 나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저는 향후에도 삼성전자 주가보다는 자, 미래형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원칙과 기준 강조드리겠습니다. 품절주, 유통주식수가 낮은 주식들 눈여겨보시고요. 삼성과 거래하는 기업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퀀텀 점프할 기업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업들을 잘 옥석을 가리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를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장기 생각하시면서 아마 하셨을 건데 네네. 개인들이 결국은 지금 1년 말 순매도를 했다는 건 이분들의 중장기는 1년이 지금 마지노선이 아니었는가. 네. 그렇죠? 이제 1년 만에 더 이상은 못 버티고 내놓은 물량들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 왜 그 이 반도체 삼성전자 얘기할 때 우리 연초만 해도 슈퍼사이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조금 배신감이 있는데 사실은 업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우려,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생겼다고 본다면 네. 사실은 미증시에서의 그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반도체 쓰임새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수요 분석이 있잖아요. 증가할 것이다라는. 네,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의 뭐 중장기적인 제가 얘기한 중장기에는 1년이 아닙니다. 그렇죠. 더 길게 봤을 때 네네. 삼성전자 뭐 현금 보유하고 계신다거나 네. 또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오히려 해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주가는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일봉상이랑 주봉상을 참고를 하시는데 월봉상으로 참고하자로 한다라면 네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밑으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초로 시세 분출한 자리가 작년 연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다 붉어졌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식은 4단계 사이클을 거치는데 자 첫 번째로 성장성이 매우 풍부할 때 온갖 기대감이 다 심어집니다. 이때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네. 자 지금 예시를 들어갖고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통신주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 지금 자리 잡았고 막대하게 돈 봅니다. 저 돈 제일 많이 잘 벌어요. 통신주가 핸드폰 안 쓴 사람 없잖아요. 네. 이 기업들도 과거에 성장성이 풍부할 때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안정을 다지고 자리를 잡으니까 어떻죠? 배당만 크고요. 주가 변동성이 없습니다. 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그런 관련 미래형 사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러한 사업도 결국 생태계를 지나서 자리를 잡게 되면 안정성에 들어가게 진입하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주가 횡보할 것이고요.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가면 이제 횡보기에 거쳐갖고 또 침체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를 막 자극하는 공격적인 뉴스에 막 우리가 흥분해서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 기업의 성장성이 끝나는 건 아닌지 오히려 크게 정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막말로 안전하고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줄 것 같으니까 매수를 많이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예요. 정통적으로는. 따라서 한 번쯤 우리가 옥석을 가리면서 이렇게 좀 배당이라든가 성장성을 좀 중점으로 봐가지고 항상 사놓고 나중에 물리고 나서 내가 아 내가 비싸게 샀구나 느끼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아무도 안 쳐다보는 좀 재밌는 분야를 좀 찾는 이런 옥석을 가리는 이런 부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이건 대표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이제 주가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 관련주가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자 그러면 오늘 이 뉴스 이슈에 좀 관련 테마로서는 당연히 반도체 섹터가 들어갈 것이고요. 네.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이어서 메타버스 네. 그리고 네. 엔터테인먼트라고 엔터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놓고 봤을 때 다 성장성이 풍부한 기업들이에요. 뭐 뜻하지 않게 지금 글로벌 이런 한 번 더 팬데믹에 대한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 악재가 터지면서 지금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반도체는 기본적이죠.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야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 단위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 삼성전자 라인을 타고 앞으로 돈을 벌 기업들, 자 반도체 기업들이 있겠죠. 새로운 삼성전자의 거래처가 될 만한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은 그동안 실적이 잠잠했는데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만큼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관련을 통해서 반도체를 좀 꼽아봤고요. 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네. 자, NFT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웹 3.0이 대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웹 2.0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버디버디, 뭐 싸이월드, 페이스북, 네이트원 네,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인류 전 세계 인류들이 약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웹 3.0은 인간의 뇌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으로 시스템이 작용된다고 합니다. 웹 3.0이 또 적용이 되는 게 알아보니까 메타버스더라고요. 네. 자 가상 토지도 최근에 30억에 거래가 됐고요. 네. 자 그러면서 가상 뭐 구찌 가방이라든가 뭐 명품 가방 뭐 이런 가상 관련 제품들이 실제 우리가 쓰이는 제품보다도 실제보다 더 비싸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이 관점을 봤을 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엔터테인먼트도 메타버스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에는 뭐 팬클럽 규모에 따라서 음반 한 장이 얼마, 굿즈 얼마 이렇게 좀 대량으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효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또 엔터테인먼트 또한 한 번 더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좀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지수 상황이 그새도 많이 변화가 있네요. 네. 많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지금 양시장에서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섹터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안 죽었어요. 자, 테마가 안 죽었고 아직까지 일전에 그 제가 아까 유통 물량 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으로 물량을 모아놓고 의도치 않게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갖고 왔고요. 자, 게임주 테마가 오늘 굉장히 강해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유통 물량 적은 주식이 다 크게 갈 거라 말씀드렸죠. 오늘 상한가를 간 주식 중에 자, 플레이 위드가 있습니다. 네. 자, 플레이 위드 게임주인데 상장 주식수가 87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이상 반에 대비한 거래량이 터지니까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자, 그뿐만 아니라 YJM 게임주도 어떻습니까? 상장 물량 대비해서 앞전에 터진 물량이 그대로 터지면서 다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유통 물량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NC소프트, 넥슨, 하이브, 메타 등 자, 세계적 기업들은 아직도 지금 이 메타버스의 이런 투자 단계가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 의도치 않게 한 번 더 위기가 터졌는데 자, 사람들은 어떻다? 이 안에서도 통제가 되건 이 안에서도 우리는 즐길 거리를 찾고 있다. 이 즐길 거리를 찾는 것은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유통 물량 적은 주식들로요. 상승 랠리 뿐만 아니라 무상증자 시즌 출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제노코라는 주식 상장 주수가 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불과 200% 이상 급등이 터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상한가 가고 급등이 나오는 게임빌도 마찬가지고요. 다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관련 주식들 반드시 눈여겨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제가 11월 초에 이번 달 초에 갖고 왔던 종목인데 주연테크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네. 자, 11월 초에 갖고 왔다가 목표가 1,500원 이상으로 돌파가 나왔죠. 네. 자, 지금 시장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한 번 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점 부분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혼합현실 MR 파트너 선정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MR 분야는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금 투자가 들어갔다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도 투자가 들어갔고, 자, 직전 연도 영업이 흑자 전환 이후에 자, 지금 비트코인 횡보하고 있지만 거래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NFT가 급등함에 따라서 역시나 암호화폐로도 자금이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 채굴을 할 수 있는 전용 PC를 판매하는 곳이 주연테크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자, PC, 크립토 PC 볼 뿐만 아니라 이 PC들이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요. 자,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굉장히 증가 기대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 가상화폐 중개업들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과세가 1년 유예가 될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뽑을 이러한 시그널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가상화폐 중개업인 주연크레딧 100% 지분을 보유한 곳이 주연테크다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한번 수익을 실현했는데 한 번 더 진입을 하겠고요. 현재가, 자, 매수가는 현재가 이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번 더 일점 목표가였던 1,500원 다시 한번 노려보겠고요. 자, 손절가는 1,000원 의견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튜브로 함께 하시는 청익궁이님께서 과연 오늘의 종목은 하시는데 주연테크였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주연테크 투자 포인트들 짚어드렸어요.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건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